모바일 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모쿰 이예석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제작하고 있고, 이 세계 미장원 한올한올 프로젝트가 3위를 수상했습니다. 네. 자, 티팩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국환이라고 합니다. 뭐 미사일 RPG, 웨딩런 등등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 왔고, 지금까지 경기 게임 오디션을 4회 정도 참가해서 1등 한 번, 2등 세번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떠한 일로 오셨는지. 고민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군 부대 안에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 구매했던 책이 지국환 교수님이 만드셨던 책이었습니다. 동경을 해서 경기 게임 아카데미 8기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교수님이셨던 지국환 교수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원래 보통 아카데미 들어오면은 다 1인 개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성님만 좀 특이하게 3명 인원 팀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좀 대장병이 좀 걸려있고, 사실은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팀원들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른 개발자들이랑 좀 다른 인상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 네. 얼마든지 해주십시오. 무슨 요즘 예성님 같이 말안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아, 팀원들이요? 밥은 잘 주시나요? 아, 저희는 밥잘 주죠. 네. 먹이는 거는 아, 엄청 잘 먹어요.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막 되게 그 페이스북에 엄청 호화찬란한 네. 음식들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상금 받으면 다 먹는 데 씁니다. 아, 정말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다고요? 도움이 많이 되긴 되는데, 끝나는 순간 탈진을 맞은 것처럼 아, 갑자기 다 처져버리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으로 볼 때는 되게 막 희양찬란하게 살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군요. SNS는 다 이렇게 프로젝트에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나하나 일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결과로 보여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번에 경기 게임 오디션을 참가하면서 플레이 엑스포를 참가하게 됐는데요. 플레이 엑스포 안에서 유저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 피드백을 받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팀원들한테도 되게 모티베이션 자극이 돼서 다음에도 좀큰 전시들을 많이 참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다음 재밌는지 보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계속 실험을 하다 보면은 그죠. 원래, 재밌는지도 네. 모르겠어 갖고 이런. 개발하다 보면 자기 게임이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는 좀 무뎌지는 때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래서 외부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게 제일 장땡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부 사람들 중에 너무 친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은, 아, 게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쵸, 라고 해서 끝나는 그쵸,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그쵸, 그쵸. 진짜 친한 사람을 가서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좀 돌 맞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이번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미니게임들이 있는 이런 게임인데, 네. 아, 그래서 뭐, 메이드 2. 메이드, 귀족, 그런 느낌으로 찾아서 해줘야 되거든요. 벌써 수영 씨 아주 그 게임이. 머리 자르는 건 너무 재밌는데. 아, 클릭컬로 하는 거요? 저도 머리 감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머리를 깸기지 아, 말까요? 머리를 감기는 거를 자동으로 좀 만드는. 남녀노소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도트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유저들이 플레이할 때좀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되게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에 다양한 게임을 만들면서 했던 노하우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것 같다. 이번 게임은 되게 좋은 방향으로 완성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좋은 결과를 낳아서 네임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근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작업하고 계신가요? 저희 회사는 이제 1인 개발하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개 게임을 만들고 있고, 오디션 나왔던 그 우한 루프의 검객 듀드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출시 예정이신가요? 개발자들의 금기 질문 중에 보통 말하는 시점에서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루프를 반복하면서 계속 주인공이 성장하고 그런 로그라이크성을 가진 게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되게 배울 점이 많다고 정말 생각했습니다. 연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으로 그 몬스터들 만났을 때, 처음으로 어떤 재화를 획득했을 때 행하는 그런 팝업 연출들은 저도 배워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갖고 저 그거 다 촬영해놨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하는 거 진짜 진짜 배울 게 많다 생각하면서. 아,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BM 그 상품 설정하는 것들을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되게 성공한 모델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 게임에 응용해서 넣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국환 대표님이 되게 잘 아실 거라고 저 생각하시는데, 잘 모르는데.
사실 이거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의 심리를 알려면 개발자가 직접 많이 써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개발자들은 안 쓰려는 근성이 있잖아요. 그쵸.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유저들을 직접 만나본다든지 왜 이런 BM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해답을 얻어서 자기 게임에 적용하는 게 좀 정답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네. 많은 좋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금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발자가 성장하는 프로세스를 경험하기에 이만한 행사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입주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나다니다가 게임 개발 얘기하는 사람들 껴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금방 친분도 생기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 운영하는 그런 팀이 되고 싶고 유저들이 좀 더 많이 재밌게 느낄 수 있고 글로벌 유저들을 상대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남들이 시켜왔을 때 막 깔깔깔 웃으면서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지라는 반응을 보는 게 항상 게임 개발자로서 뿌듯함을 느끼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재미없는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임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가 가진 소망 중 하나인 것 같고 출시까지의 호흡을 1년, 2년 이렇게 너무 길게 잡아버리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빨리 출시해서 빨리 실패해보고 더 많은 작업들을 해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바일 게임 시장이 좀 코로나도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게임보다는 좀 바깥으로 외출을 하면서 게임 시장이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게임 만드는 분들은 사실 이 일이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작고 커짐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아마 그걸 알아봐주는 유저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이제 센터에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이제 경콘진이 좀 진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더 커졌을 때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인 이하의 공간들은 생각보다 찾아보면 꽤 많은데 8인 이하, 뭐 10인 이하의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 공간 지원 사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인에서 10인 이하의 그런 아주 조금 더 커진 팀들을 위한 입주 공간 지원 사업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